과학적인 측량을 이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측량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지적 측량하는 이유는 지적 측량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어디를 자 이렇게 뭐예요? 소재 그다음에 집원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있죠? 경계 좌표 이거를 뭐 이런 것을 자 뭐예요? 소재 변경이나 집원이 변경된 거나 지목이 변경된 걸 측량하지 않아요. 여기 뭐들 하면 돼요? 합병이라는 걸 집어넣고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는 외우자고 지목 변경하고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는 면적은 대장에다가 경계는 도면에다가 좌표는 경계점 좌표 넣고 이렇게 지적 뭐예요? 지적 공부에 뭐 하려고 등록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지적 측량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측량하고 만약에 등록이 된그 자료를 가지고 경계를 복원한다든가 지적 현황,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소자 측량 있죠? 그게 지적 측량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뭐가 아닌 거? 대상이 아닌 거, 대상 아닌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지목 변경하고 합병 이두 가지를 듣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자, 한번 딱 나왔던 게 뭐냐면, 그러면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지적 측량이 아닌 거, 지적 측량이 아닌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정보구축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측량이라고 하는 게 다섯 개가 있어요. 그 다섯 개가 뭐냐면 기본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공공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로 측량이라 하는 게 있고, 건물 있죠? 건축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자, 건설공사에 필요한 일반 측량이라는 거 있고,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이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이 지적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기본 측량이나 공공, 이런 지적 측량이 아닌 거하고 지적 측량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오면 기준점이 나오게 되면 항상 뭐예요? 지적 기준점이라고 나와요. 이 기준점 단어 앞에 뭐가 나온다고? 지적이란 단어가 나와.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예컨대 공공 기준점. 아니 뭐예요? 수로 기준점. 아니 뭐예요? 위성 기준점. 이 기준점 앞에 뭐가 안 나와요? 이 지적이란 말이 안 나와.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다음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지적 측량이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측량을 구분할 때는 뭐가 있어요? 기초 측량이 있고. 자, 그다음에 세부 측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측량을 뭐할 때? 구분할 때. 자, 그럼 기초 측량은 자, 이 대한민국 전국 관광국국에 이 땅에 수십만 개, 38도선, 125도, 127도, 129도 가상원점이 있으면, 이 공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위성 경선을 땅에 내려갖고, 자, 뭐하고 뭐가 만나는 점에,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이 위치에다가 뭐예요? 산악에다가는 뭐예요? 화강암이란 돌로 뭘 설치해, 이렇게. 이런 기준점을 설치해요. 예,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이게 바로 기초 측량, 기준점을 만드는 측량이 뭐라고? 이 바로 기초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은 이 기준점을 가지고 왜 도시 지역은 뭐예요? 도근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예요? 구리하고 주석을 섞으면 청동이 나오는데 청동이 어떻게 보면 단단하고 쇠보다 더 단단해요. 녹도 안 쓰고 그걸 땅바닥에서 설치해 놓는 거예요. 도시 지역에 그 도근점인데 뭐라고? 지적 도근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눈에 한번 띄면 그게 뭐예요? 어디 사이에? 한 50에서 200m 사이에 다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준점을 가지고 여기다 뭐이 지역에 지적도를 작성하거나 아니 뭐예요 이 일필지 토지를 뭐이 분할하거나 세부 측량이 그래서 분할할 때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생길 때 분할이나 등록 전환 있죠 개발 사업 할 때는 이게 세부 측량이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그 측량에 대한 절차가 중요한데 이 측량 절차는 일단 측량하고 싶은 사람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측량을 의뢰를 해요. 의뢰하는데 이 의뢰를 소관청에 하면 안 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거? 지적, 측량, 뭐예요?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해요, 수행자. 자, 수행자한테. 그러면 이 수행자가 뭐예요? 수행자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뭐예요? 그 다음날. 자, 뭐를? 수행계획서를. 지적, 측량. 이렇게 뭐예요? 그 다음날. 지적, 측량. 이 수행계획서 있죠? 이 수행계획서를, 어디다 제출해요? 소관청에 제출해. 시험 문제 나올 때또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 소관청이다. 시도지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측량 부분이니까 반지 측정만 외운 게 아니라 뭐예요? 사막도. 삼이 삼각 측량이잖아요.
삼각측량이 아닌 것은 이제 다 소관측량.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이제 기간 얘기 나오는데, 기간은 뭐예요? 측량 기간은? 자, 이 측량 기간은 5일이에요. 이 검사 기간은 뭐라고? 이건 4일이에요, 4일. 이 기간은 뭐예요? 이 기간이 바로 세부 측량 기간이에요, 세부 측량. 세부 측량. 세부 측량 기간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뭐예요? 기준점들이 수십만 개가 우리 뭐예요? 어디에?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다 설치가 됐는데, 만약에 어느 지역 가니까, 천재지변에서 예컨대 지금 올해처럼 장마가 긴다든가, 9월달에 태풍이 몰려와서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되고, 나 깜짝 놀랐어요. 어딘가 부산인가 어딘가 지하도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물이 많이 와갖고 뭐예요? 물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 차들이 지하도에 있어갖고 피하지를 못하고,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운전하는데 차가 넘치면. 그러면 그거, 아, 꽉 잡기구나. 그거 문 열고 나와갖고 물이 갑자기 쏘게 하니까 나, 뭐, 못 열는구나, 그게. 그러니까 급작스레 갑자기 닥친 거라. 아유, 너무 안타깝더라. 그러면 만약에 이런 천재지면에서 이런 게 유실돼서 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겠죠?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이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은 뭐하고 이거. 측량기관하고 검사기관이 같아요. 이건 같다는 거죠. 세부 측량은 틀린데 이건 기준점 설치하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기초 측량이에요. 이 기초 측량은 뭐하고 뭐가 같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측량기관하고 검사기관이 같아요. 그럼 자,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며칠이고 15개를 초과하는 몇 개마다? 4점마다 이제 하나도 1일이고 2개도 1일이고 3개도 1일이고 4점마다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맺지 만약에 21개를 설치한다면 케이스만 21개라면 자, 15개까지가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플러스 뭐예요? 초과는 4개, 그죠? 1일이죠? 15개, 4개 하면 19개니까. 21개에서 19개 빼면 2개 남죠? 이것도 며칠이란 얘기예요. 1일이야. 이게 6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법에 정해놨는데, 누가 하고, 의뢰한 사람하고 소유권자하고, 자, 수행자하고 합의를 해요, 합의. 합의를 하게 되면, 자, 측량기간이 몇 분의 몇이고, 측량기간이 4분의 3이고, 검사기간이 뭐예요? 검사기간이 몇 분의 몇이고, 4분의 1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게 20일하고 40일이 나왔어요. 그 20일, 40일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올 게 60일이 나. 20일, 40일이 4로 나눠지니까. 물론 뭐예요? 32일도 나눠져요. 곱하기 얼마 하면 4분의 3은 뭐예요? 4, 8이 32. 그죠? 꼭 4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8, 3 뭐예요? 3, 8, 24. 24일이 측량기간이고. 자, 곱하기 4분의 1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8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검사기관입니다. 검사기관. 그죠? 검사기관.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측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자가 하죠? 민간인이 하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 이제 검사가 필요해요. 검사가. 예, 검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뭐예요?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 사막도 이상은 뭐 하나? 검사 받으나. 사막도 이상은 검사 받으나. 누구는? 복현인은 뭐 하지 않는다. 복현인은 검사하지 않는다. 이 좀 외워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3이 뭐라고? 지적삼각측량이에요. 그 지적 삼각측량이에요. 자, 지적삼각측량. 그 다음에, 자, 이게 뭐예요? 지적, 도시개발 사업에서 하는 지적 뭐라고? 확정측량이에요. 자, 이럴 때는 뭐예요? 도가 뭐라고 이게? 시, 도지사예요. 그 면적규모 이상이라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지정고시하는 면적규모 이상이라는 건, 이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 할 때 규모가 크죠? 이럴 때는 뭐예요? 지적확정측량에 대해서 규모가 큰 데는 누구한테 검사받으라는 얘기니까 시도지사한테 검사받으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삼각측량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측량, 지적측량 전까지는 반지축촉만 외우면 되는데 이 측량 부분에 가서는 이제 두 개 더 외워야 돼요. 뭐라고? 사막도 이상하고 뭐예요? 적고심사.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현이는 뭐예요? 경계보건측량. 경계 뭐라고? 보건측량. 자, 그 다음에 지적 뭐라고? 현황측량. 이 현황측량은 뭐예요? 현황측량은 이 지적공부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를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자,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 몇 페이지에 240페이지에 1번 뭐에 관해서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몇 번에
자, 1번은 뭐예요? 소유자 이해관계는 측량에 필요했을 때는 뭐예요? 누구한테 의뢰해요, 이거? 수행자한테 의뢰하죠? 수행자. 물론 거기 그 답은 5번에 있어요. 왜? 거기 합병은 뭐 하지 않으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으니까. 합병 나오면 답이 답인데. 그걸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측량은 뭐하고 뭐는 안 와요. 기초와 세부 측량 구분한다. 그다음에 수행자한테 의뢰서 내는 것이고 3번이고. 그다음에 4번은 뭐예요? 자, 수행자는 의뢰서를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자 소관청에 동그라미 그 다음 날 소관청 그 다음 날 소관청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문제죠 2번이 작년 문제인데 그 뭐야 측량하는 경우를 다 고르라 했죠 그럼 이 기역, 니은, 디귿, 니글 네 가지 중에 뭐가 안 들어가면 합병이란 단어가 없어요 왜 기역은 신규 등록이고 근데 니은은 복구하는 거고 근데 제조사 측량이고 그죠 바다가 된거 측량해야죠 합병하고 지목 변경 없으면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해당되니까 5번이죠 그래 하여튼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 문제 있죠 240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그 3번 문제에 그 지적 측량 실시할 대상이 틀린 거 그래서 답이 그 연속 지적도는 뭐하고 상관없어요 측량과 아무 상관없어요 전산에 대한 지적도에 뭐예요 지적도에 경계점을 연결해서 뭐처럼 일란도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뭐예요 보기 위해서 맞는 거니까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뭐예요? 측량, 지적 측량이 할 경우가 아닌 것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4번 보시면, 기준점은 기준점인데 뭐가 아니에요? 지적 기준점이 아니죠? 그래. 지적 기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 아니고,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은 뭐예요? 우리 지적 측량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번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측량에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의뢰할 수 없는 것은, 여기 뭐예요?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적 재수사 측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 검사 측량 있죠? 그걸 뭐예요? 검사 측량까지 의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래서 의뢰할 수 없는 것 하게 되면 두 가지, 5번처럼 뭐예요? 재조사 측량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검사 측량은 뭐 하지 않는다? 의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의뢰할 수 없는 게 뭐라고? 5번처럼 뭐예요? 지적 재조사 측량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금 마련해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을 수행자한테 또 의뢰하지 않아요. 수행자가 측량한 거를 소관청이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응? 절대 다시 의뢰하지 않는다. 여기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대해서 6번 문제 이제 별표합니다. 6번 문제 별표해 주시고, 6번 문제를 보자. 6번 문제. 자, 보시면 거기 지적 측량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서 누구한테 의뢰해야 돼요? 수행자한테 제출하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지첩시가 아니라 뭐라고? 당연히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네, 3번은 뭐예요? 5일하고 며칠? 4일. 4번은 뭐예요? 4번은 15개 이하까지가 4일이고 초과는 몇 개마다? 4일에 초과는 4점마다 1일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뭐예요? 4분의 3, 4분의 1 맞다. 그 다음에, 8번은 뭐예요? 뭐에 관한 거예요? 측량 절차에 관해서 틀린 거 됐는데, 1번은 뭐예요? 자, 세부 측량은 평판부터 시작해서 평판, 7개예요. 평판, 전자평판, 경위세, 전파기 낸, 또는하고 밑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평판 하나, 전자평판 둘, 경위세, 전파기 낸, 광파기 다섯, 사진 여섯, 위성 일곱이죠? 뭐, 그 뒤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수준 측량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위성으로 끝나요. 뭐부터 시작해서? 평판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위성으로 끝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눈에 거슬리는 게 뭐예요? 그래, 시도지사가. 거기 반지축도 아니고 사막도도, 사문각 측량도 없죠? 그러면 이제 소관청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리고 꼭 그런 문제가 꼭 뭐예요? 두 문제 정도까지도 나오니까 눈여겨 잘 보라 했어요. 네, 3번은 5일, 4일이고. 4번은 뭐예요? 4번은 소유자가 소관청의 조사 측량에서 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까지 측량 수수료예요. 지적 공부 수수료가 아니라 측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해서 압류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토지 어디에다가 전에다가 일부에다 집을 줘갖고 자, 지목이 바뀌었죠? 이건 분할해서 이만큼 전이고 이만큼 대류세금 내라 하는데 이걸 안 하더라니까요. 소관청이 직권했으니까 이 측량이 꼼꼼하면 안 되죠? 돈 내야 되겠죠? 그걸 소유자가 공부에 등록한 다음부터 30일까지 안 내면 압류 들어가겠다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가 바다가 된 것은 돈 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바다가 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측량비용까지 내려면 안 되니까. 그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다른 건지 필요 없고, 안 풀어봐도 되고, 거기 247쪽에 그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이 다 써 있죠? 옳은 것을 모두 그려냈어요. 그 13번 문제죠? 그 13번 문제를 보자.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억은 뭐냐면, 지적 기준점의 측량, 자, 측량의 절차하는 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런 기준점을 뭐 할 때, 이런 기준점을 뭐예요? 설치를 할 때, 일단 설치하려고 뭐라고 계획을 세워요. 대한민국 어느 땅에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뭐예요? 이런 기준점을 설치한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뭐예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뭘 가요? 답사를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다 찍은 건지 선점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디 찜한다는 게 어느 위치에 찍은 건지 선점해요. 그 다음에, 찜해놓고, 여기다 세울 거라고 찜해놓고, 싹 돌았으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뚝 받고 뭐예요? 그 빨간 깃발 세우는 거, 그게 조폐예요. 그 다음에, 예, 관측 및 계산 얘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자, 기억에, 자, 뭐부터 하고, 그리고 그 12번 문제가 그 순서 얘기죠? 그게 수립하고 준비 답사하고, 선정과 조표죠? 조표. 그러니까 다른 건 안 헷갈려요. 제일 먼저 뭐 할 일이 뭐예요?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답사를 가요? 자, 준비를 먼저 해요. 준비 간 다음에 답사 갔지. 답사 간 다음에 준비 간다는 사람은 그것도 독특한 사람이야.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 다음에 요게 헷갈린 거죠, 요게 헷갈리잖아요. 그 뭐가 먼저예요? 시읒이 먼저야, 지읒보다. 뭐가 먼저라고? 지읒보다 시읒이 먼저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빠르지. 예? 선점이 뭐지? 그거 고민할 것 같으면 아싸리 뭐라고? 아, 시읒이 먼저구나, 지읒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옳은 얘기야.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기억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요. 그러면 맨 끝에부터 보는 게 낫겠다. 자, 거기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될 때는 뭐에 따른다? 소유권에 따른다. 그죠? 뭐 들어가야 돼요? 미음 다 들어가야 돼. 기억도 들어가야 되고, 미음도 들어야 되고, 근데 거기 이제 합병은 뭐예요?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고 결정한다. 니을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니을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 거기, 그, 디귿은, 경계 복원 측량은 지상 건축물의 현황, 동그라미 현황. 현황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현황 측량이겠죠? 복원 측량은, 자, 지상 위에 뭐예요? 경계를 새로이 정하는 게, 복원하는 게 복원이지. 그럼 뭐는 빼야 돼요? 디귿은 빼야 돼요. 그 디귿들한 거 빼면 답이 뭐예요? 아, 디귿 빼면 답이 옳은 건 뭐예요? 3번이겠지. 다 1번도 디귿, 2번도 디귿, 4번도 디귿, 5번도 디귿 들어가 있잖아. 그 답이 뭐라고? 3번이 답이다. 3번, 그죠? 3번이 답이다. 그래서 거기 니은은 뭐예요?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어디에 제출한다? 소관청에 제출한다. 아, 13번을 별표합니다. 별표해 주시고, 봐도 세이고.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15번 있죠? 15번 보시면, 거기 29일 때 나왔는데, 옳은 곳 했는데, 거기 뭐가 들어야 되냐면, 자, 케이스 얘기죠?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뭐예요? 4일을. 초과는 뭐예요? 몇 개마다? 4점에 초과는 뭐예요? 4점마다 1이 있죠? 다 뭐가 들어야 돼, 이거? 444 들어갑니다. 444. 444가 들어간다. 자, 넘기세요. 자, 17번을 별표합니다. 17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가로성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것 했을 때, 일단 뭐예요? 기억은 측량기간은 뭐예요? 5일이죠? 검사기간은 며칠이고, 4일이고, 5사가, 5사로 출발해야죠? 5사로 출발하는 게 3, 4, 5예요. 3, 4, 5가 5사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맨 마지막에 그게 이제 합의를 보는 건데, 검사기간은 4분의 뭐예요? 4분의 1이죠? 5사로 시작해서 맨 끝에 4분의 1로 끝나는 게 뭐예요? 3번이겠죠? 그래요. 그렇게 객관식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지우세요. 만약에 케이스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모의고사 보더라도 각 과목들이 케이스 문제 나오고 이렇게 박스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밑에를 지우고 풀어야 돼. 하나씩.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검산도 안 해도 돼. 실수하지 않아요. 안 지우면은 헷갈려.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 다 지워버리고 답이 되는 거 갖고만 자꾸만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절약되고 나중에 실수도 안 하고 다시 또 괜히 내가 제대로 찍었나 다시 볼 것도 없고 심리적인 싸움이 되니까 아예 지우세요. 과감하게. 그래서 여기 자 3번이 답인데 왜 그 디귿은 뭐예요?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을 뭐한다? 가산한다. 그 다음에 4분의 3, 4분의 1이다. 그 다음 이제 케이스가 그 얘기죠. 18번 문제. 며칠이라고 20일로 하게 했는데 검사기간 하니까 4, 5, 20 며칠 5일이고.
자, 그 다음에 19번 별표합니다. 19번 별표해 주시고, 뭐라고 써 있어요?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거 그랬죠? 뭐는 검사받지 않는다? 복현이에요, 복현이. 예? 복현이니까 답이 몇 번? 2번이다.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거기 20번 문제에 뭐 하지 않는 거?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하지 않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수행자가 측량을 행할 경우에 성과에 대해서 시도지사나 대도지 또는 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돼요. 수지도세가 검사할 때는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해주고, 삼각점의 성과와 경위의 측량, 확정 측량 있죠?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검사한다.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검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라 바뀌었다고? 사막도 이상. 자, 이렇게 뭐예요?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누가 시도지사하고, 만약에 미만일 때는 뭐예요? 이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소관청에. 두개다 외울 거 없어요. 하나만 외우고,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미만일 때 뭐라고? 소관청이지.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수행자는 검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측면 성과에 대해서 겹여 필요 없다는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신경 쓰고 없고. 자, 뭐에 대해서 지금 그 동그라미 3번을 확인하려고 본 거니까,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자, 21번 문제는 당연히 뭐예요? 자, 경계를 지상에 보관하는 건 경계 보관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23번 문제 그 기준점 얘기 나오죠? 기준점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딱 시험 문제 개정된 거 하나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기준점이, 자, 이런 식으로 이 기준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가. 지적 뭐가 있고, 지적 뭐예요? 삼각점이 있고. 네, 지적 뭐예요? 지적, 삼각, 뭐가 있고, 네, 보조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적 뭐가 있어요? 지적 도근점이 있어요. 도근점이 있다. 그러면, 자, 어디에다, 땅에다 이거, 우리가 이게 땅에다 이거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걸 뭐라 해야 되냐면, 삼각점의 표지라고 얘기해요, 표지. 표지, 땅지자. 예, 땅에다 뭐예요? 표지를 설치했어요. 표지라고 그래요. 삼각지 표지. 이거는 뭐예요? 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자, 이 기준점을 표지를 설치를 해요. 법은 그렇고, 누가, 위탁받은 누가 수행자가 다 하겠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뭐에 자 이런 것은 이제 뭐예요? 이런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뭐예요? 좌표가 어떻게 되고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그래서 측량의 계산 왜 공중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걸 땅으로 내려갖고 하는 거니까 그 계산 방법에 대한 성과 있죠? 자료 이걸 측량을 해갖고 얻어진 결과 이런 성과 자료 있죠? 성과 자료 이 성과 자료는 보관하는 사람이 틀려요. 이 삼각점은 누가 보관하고 시 도지사가 보관하고 보조점하고 도원점은 누가 소관청이 보관을 해요. 근데 성과 자료를 보관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소관청인데 이거를 뭐 이제 자 공개를 해줘야죠. 교부 뭐 열람. 자 일반인들은 뭐 이거 신경 쓸거 없어요. 이걸 열람하고 교부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측량에 관련된 사람은 그 기준점을 알아야지 측량하지. 그래서 자이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 서류를 뭐예요? 교부를 하면 하는데 누가 바쁘세요? 이분이 바쁘세요. 예, 바쁘시니까 시도지사한테만 뛰지 말고 누구한테? 또는 뭐예요? 또는 이 소관청에 떼어달라는 게 이게 이제 이게 법이 개정된 부분이에요. 옛날에 한 4년 전에 이것만 한번 확인하자. 이것만 잘안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소관청이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3번 문제 설명 좀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자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기준점 성과 기록을 보관하죠. 자 2번 뭐라고 지적 삼각점의 성과를 열람받거나 등본을 발급받자는 자는 누구한테?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소관청에 신청한다. 누가 들어갔어요, 이거? 소관청이 들어갔죠? 이제 그거 보자, 이제. 그 다음에, 삼각점이나, 그 삼각보조점이나, 보조점과 도근점을 열람하려면, 3번과 4번이 같아요. 소관청이 할 것이고. 근데, 이걸 뭐, 신청받은 사람이 발급해주지, 누가, 수행자가 발급해주는 거 아니죠? 수행자는 민간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민간인이, 국가 공적 장부를 돈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틀린 답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험 문제 나왔던 게 23회 있죠? 그러니까 8년 전에 이렇게 한번 나오고 지금 쭉 났다는 게요. 근데 8년 전이니까 올해가 31회니까 8년이니까 뭐예요? 한번 뭐 10주년도 아니고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10주년이면 한번 해볼 만한데 이건 뭐 8주년 갖고 나올 건 너무 근거가 미약해. 근거가 미약해하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해만 해주자. 그래서 거기 24번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뭘 보냐면 거기 보세요. 자, 뭐하고 뭐하고 3번과 4번을 한번 보시면 물론 1번은
소관청에 이 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고 연몇회 이상, 이나 1회 이상 뭐예요.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만약에 회복할 수 없다면 폐기할 것이고 회복할 수 있다면 보수하면 되죠. 그래서 1번과 3번을 연결시켜서 지적소관청에 관련한 표지를 망실되거나 훼손될 때 소관청이 이를 뭐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재설치하거나 뭐예요. 보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없애거나 재설치하거나 보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4번을 보시면 먼저 삼각점 및 보조점의 손가는 시도이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각점만 시도이사가 관리하고 보조점하고 도운점은 누가 관리해요? 소관청이 관리해요. 어? 근데 이제 이번에 손가를 열람하거나 등부를 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삼각점의 손가에 대해서는 시도이사 소관청이겠죠? 항상 누가 들어가야 돼요? 소관청이 들어가야 돼요. 관리는 누가 하는데, 시도이사가 관리하는데 등본 교부할 때는 누가 끼어 들어가야 된다고? 소관청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확인하자니까. 그것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하여튼 24번은 뭐예요? 4번이, 자, 삼각점만 시도이사가 관리하지. 보조점하고 도운점은 뭐예요? 소관청이 관리하고. 등본 교부할 때는 뭐예요? 삼각점은 누가 끼어 들어간다고? 소관청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다음 페이지 26번 문제는, 자, 당연히 거기 이제 적부심사 얘기죠? 적부심사 얘기인데, 우리가, 자, 일단 그 적부심사에 작년에 이제 뭐예요? 뭐에 대해서 지적위원회에 뭐예요? 지적위원회에 기본 절차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자, 이게 사실 이 적부심사 절차하고 추측병 절차가 이렇게 매년 나오고 싶진 않은데, 하여튼 톡톡하게 아마 그쪽 관련 사람들이 기술자가 꼭 들어가니까 자기네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라 시험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적부심사도 일단 그 적부심사 날짜만 외우고 신경 쓸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있는데, 이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게몇 가지예요? 이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왜 다섯 가지냐면 중앙을 보세요. 중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게서 다섯 가지를 심의 의결해. 다섯 가지를. 그러면 중앙에 뭐예요? 지적에 관한 뭐예요? 지적에 관한 정책 있죠? 정책 개발과 뭐예요? 개발과. 자, 이 연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개발 연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자, 그다음에 개선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적 정책 개발하려면, 지적 뭐예요? 측량. 예, 지적 측량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측량 기술을 개발하려면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니까. 지적 뭐라고? 지적 측량 뭐예요? 누구를? 기술자를 뭐 해야 된다는 게 이거. 키워야 된다. 양성해야 된다. 그럼 사람 양성에다가 머리 검은 짐승은 또 뭐예요? 말안 듣고 그러죠? 그래서 뭘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적부재 심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 다섯 가지 다 기억할 거 없이 뭐라고? 자, 앞에 양성, 징계, 재심사 이렇게 기억하고 따라해보세요.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 징계, 그렇죠?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있죠?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만 해요. 딱 하나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적부심사예요. 이거 하나만 하니까, 이거 딱 하나만 하니까, 자, 이세 개를 먼저 외워두면, 이게 아니면 저 지방지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자, 지적 측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사람은 뭘 청구하라는 게니까. 지적 측량. 이게 바로 뭐예요? 적부심사가 적당하냐? 아니면 뭐예요? 부적당하냐? 이게 바로 적부심사다. 이제 그 얘기, 적부심사.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적 측량 적부심사 얘기했을 때 신청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 관계인이 뭐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지적 측량 수행자 있죠? 수행자가 자기는 잘했다 그러는데, 자, 누가 딴지 걸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의 결벽을 주장하려고, 적부심사, 나 측량 잘했다. 신청한다. 그러면 적부심사 이렇게 누굴 거쳐야 돼요? 시, 도지사를 뭐예요? 시도지사를 거쳐요. 이 시도에 거쳐서 어디에? 당연히 뭐예요? 지방, 지적위원회에 뭐예요? 위원회에. 자, 일단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할수 있다. 자, 먼저 이제 이해될 사항이 뭐냐면, 시도지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항상 누구한테? 사람한테가 아니라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회부 날짜가 며칠이에요? 이게 30일이에요. 회부하는 날짜가 며칠이라고? 30일이에요. 이내. 그다음에 뭘 한다는 얘기? 심의 의결하죠? 심의하고 의결하는 날짜가 일단 며칠? 60일이에요. 60. 일단 며칠이라고?
60일이다. 60일. 자, 60일 내에 심의결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1차 연장이 가능하죠? 60일 심의결. 부득이한 경우에 1차 연장 며칠? 30일. 30일. 자, 뭘 마치면 이제 심의 의견을 마치면 다시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뭐예요? 송부해주면 이 시 도지사가 자 누구한테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이해 관계인한테 뭐예요? 관계인한테 7일 이내에 통지해줘 통지 그 여기서 불만이 품은 사람은 자 적부재 심사죠? 이 적부재 심사가 자 며칠이라는 게 이게 36 아니면 37박스를 구한다 이게 90일에 구한다 90일에 누굴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거쳐서 자 중앙 지적 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30일 회분하자 30일 심의결 똑같이 그러니까 36 아니면 36 안 되면 37박스를 뭐 한다고 구한다 날짜라도 꼭 외웁니다 36 아니면 37박스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54쪽에 26번 문제가 자 당연히 뭐예요 그 지적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사람은 시도회사를 거쳐서 지적 적부 심사가 바로 이게 지방지적위원회 2번이죠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사항이 아닌 것 그랬어요 그래서 구성사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자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야 돼 2회가 아니라 뭐라고 포함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장이나 과장이니까 공무원이니까 제외한 임금은 몇 년? 2년. 위원은 지적에 관한 각식 경험이 풍부한 자 있죠? 국토교통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장, 과장이고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을 임명하죠?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 있죠?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하는 거예요. 그건 소관청이 지명하고 여기 그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죠? 지명하는 게 아니야. 지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뭐예요? 뭐가 되면? 국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국차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 임명직이 아닙니다. 당연직이지. 자, 넘기세요. 자, 그러면 여기 29번 문제는, 29번 문제는 뭐가 아닌 거, 심의결상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자, 거기서 중앙중의 심의결상이 아닌 거 물어봤죠? 그러면 거기, 축척변경시 청산금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하겠지. 청산금은 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답으로 나오면 거기 동그라미 3번처럼 뭐예요. 재심사 있죠. 재심사를 심사를 하면 안 되죠. 그 제자만 빼면 뭐예요. 그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자 30번에 대해서 설명이 좀 뭐한 것은 틀린 거 있죠. 그거 별표합니다. 30번 별표해 두시고 자 틀린 거 어디에 자,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 의결할 때는 의결서 작성해서 시도에 송부해 주죠? 송부받은 사람은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의 한해서가 아니라 심사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까지 통지한다. 2번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90일에 뭐예요? 자, 재심사를 뭐 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아니하면 의결서 4번을 소관청에 보내야 되고. 똑같아요. 그 4번도 마찬가지고. 소관청에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5번에 지방지적위원회 자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사본을 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뭐예요? 정정하거나 성과를 수정한다 쓰였죠? 만약에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한다 마주 틀린 말이에요 그건 절대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인도 뭐예요? 불만 있으면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거니까 그 얘기 지금 그래서 30번 문제를 왜 별표라고 했냐 하면 이걸 또 헷갈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거기 뭐뭐에 한해서 통제한다. 2번 있죠. 다 그거 한번 보라는 게 2번만 보시면 돼. 딴 거 신경 쓰고 없고 한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이해관계인까지 통제해준다. 그 내용을 보라니까요. 자, 이 32번 별표입니다. 틀린 거 있죠? 적부 인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 사람. 소유자, 이해관계인 뭐예요? 수행자. 그다음에 그 2번에 32일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줄에 해부, 30일 해부.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해서 측량을 뭐예요? 신청할 심사청구소에 경질첨부해서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써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지금 32번에 뭐예요? 5번이 답으로 해놨는데
자, 3번도 고쳐야 돼요. 뭐라고?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그렇게 고치세요. 3번을 어떻게 고치라고? 시 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이렇게 고치세요. 3번도 지금 현행법으로 따지면 누구를 거쳐서 시 도지사를 뭐예요? 거쳐서 어디에? 지방 지적 위원회에 뭐 한다는 게요? 위원회에 예, 제출한다. 이렇게 고치세요. 그래야지만 이제 뭐예요? 거기 심의결은 60일이고 5번이 왜 틀렸냐면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예,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258쪽에 33번에, 자, 33번에, 거기 앞에서 이제 봤죠? 그 위원장은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과장이고, 그죠? 근데, 거기 2번은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조사하고, 그 다음에 5인상, 포함해서 5인상 10명이고. 근데 뭐예요? 축적변경위원회하고 중앙지적위원회, 그건 같아요. 뭐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번이 왜 틀렸냐면, 위원장이 회의하러 오라고 뭐예요? 통제주죠? 오나라, 오나라, 오해라, 오라고 하는 거니까 며칠에. 그리고 5일이야. 회의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5일이에요. 7일이 아니라 뭐라고? 5일이다니, 그죠? 자, 34번. 다시 별표합니다. 올해는 날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 그 1번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시도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측량 적부심사를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뭐예요? 그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징계를 요구해서 심의결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예요. 그래서 자 뭐라고? 징계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 징계 재심사니까 그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은 뭐예요? 통제하는 날짜가 7일이고. 그 다음에 4번은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뭐할수 있고 재심사 청구할 수 있고. 5번은 답을 안 나와 있고.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일단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35번에 이게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 그 35번에 물어보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양성 나오죠? 양성 나오면 어디서 하는 거이고 중앙지적위원회예요. 그래서 자 뭐라고?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 징계 재심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어만 머릿속에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는 6시 반에 수업하죠? 반에 하죠, 반에. 네? 네, 6시 반에 하겠습니다. 자, 6시 반에 해보고, 만약에 진도가 안 끝날 것 같으면 또, 하여튼 뭐예요? 6시에 한번 해보기도, 6시는 안 되겠다. 6시 15분에 한번 해보기도 하고. 6시 15분에 가능하세요? 여기, 하여튼 다음 주에는 6시 반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